악의 바람의 여행. 글 최윤미. 그림 이기은. 바람이 살랑 부는 숲에는 악의 바람이 살고 있었어요. 악의 바람은 숲속 밖에 있는 마을에는 누가 사는지 무척 궁금하였어요. 그래서 악의 바람은 엄마 바람 몰래 바람 주머니를 가지고 숲속 밖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악의 바람은 하얀 솜털꽃실을 가진 민들레를 만났어요. 민들레야, 나랑 같이 놀자. 그래, 악의 바람아, 나에게 바람 좀 줄래? 라고 했어요. 악의 바람은 바람 주머니에서 바람을 꺼내 후후 하면서 바람을 꺼내주었어요. 그러자 민들레 꽃씨는 악의 바람을 놀이터에 있는 방패연에게 데려다주고 멀리 날아갔어요. 방패연아, 나랑 같이 놀자. 그래, 악의 바람아, 나에게 바람 좀 줄래? 라고 했어요. 악의 바람은 바람 주머니에서 바람을 꺼내 후후 하면서 바람을 꺼내주었어요. 그러자 방패연은 악의 바람을 하늘에 있는 구름에게 데려다주고 높이 날아갔어요. 구름아, 나랑 같이 놀자. 그래, 악의 바람아, 나에게 바람 좀 줄래? 라고 했어요. 악의 바람은 바람 주머니에서 바람을 꺼내 후후 하면서 바람을 꺼내주었어요. 그러자 구름은 악의 바람을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에게 데려다주고 높이 올라갔어요. 돛담배야, 나랑 같이 놀자. 그래, 악의 바람아, 나에게 바람 좀 줄래? 라고 했어요. 악의 바람은 바람 주머니에서 바람을 꺼내 후후 하면서 바람을 꺼내주었어요. 그러자 돛담배는 악의 바람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데려다 주었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도착한 악의 바람은 검은 구름과 천둥, 번개를 가진 태풍 아저씨를 만났어요. 태풍 아저씨의 바람은 집과 나무를 멀리 날려버릴 만큼 무서운 바람이었어요. 악의 바람은 멀리 달아나고 싶었지만 바람 주머니에 바람이 없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악의 바람은 무서워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때였어요. 악의 바람아! 악의 바람아! 어디에 있니? 따뜻한 엄마 바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악의 바람은 얼른 엄마 바람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바람은 악의 바람을 꼭 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숲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마음씨 고운 악의 바람이 불면 숲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나무, 꽃, 나비들은 모두들 마음씨 고운 바람과 함께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며 행복하게 지냈대요.